자, 오늘도 운빨겜 찾아왔습니다. 지금 열심히 또 12레벨을 찍기 위해서 파밍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. 그 전에 오늘 조금 궁금해진 거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운빨겜의 대표 마스코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있어요. 우리 블롭딩 요 영웅이 있잖아요. 약간 캐릭터 자체가 몬스터들을 잡아먹고 무럭무럭 잘하는 컨셉인데 이 블롭이 닌자와 더불어가지고 과학 영웅의 양대 산맥이거든요. 거의 뭐 뽑으면은 트롤 같은 느낌으로 취급을 받는 녀석들인데 블롭은 상향을 먹고 나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제가. 근데 도무지 내 손가락이 이 블롭에 신화석이 들어가는 걸 못 참겠어요. 오늘의 컨텐츠 이 레벨 1짜리 블롭으로 보통 모드 클리어가 가능할지 좀 궁금하더라고.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요 유물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플레이를 좀 어느 정도는 해놔가지고 머니건이랑 금고가 다 레벨 3이긴 하거든요. 감당 가능하시겠나고요? 모르겠어요. 안 해와가지고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. 그리고 아직 그 블롭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전략도 전혀 모르겠고. 자, 일단 산적은 동룰로 채워주고 어차피 우리 블롭이만 키워야 되잖아요. 이거 양법사 효과 받으려면 블롭 6레벨이라는 큰 신을 이겨야 된다고? 아 맞네? 아 양법사가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. 아 맞네, 이게 스킬이 안 생기니까. 잠깐만 여러분들, 오케이 양법사 말고 그러면 딴 거 뽑아주세요. 스턴 막 홀드 이런 거. 와 나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. 이거 하면 안 되는데? 빨리 블롭 최대한 빨리 뽑아야 돼요 이거. 와 스킬 없는 블롭 감당 가능할까 내가? 독수리 하나만 더 뽑으면 된다. 네, 스턴 캐릭터만 좀 뽑아주세요. 안 나오면은 좀 빡세지 않나요 여러분들? 이게 맞나? 얼굴 좀 보여줘. 오케이 나왔다. 우리 블롭딩 커요미 블롭딩이 나왔어요. 냠냠냠. 야 근데 너무 늦게 나왔다. 이거 한 10라운드나 그때쯤 나와야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이거? 아 근데 이거 클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냠냠냠냠. 냠냠냠. 야 1레 블롭 무럭무럭 자라지는 않네요. 아 이거 너무 약한데? 뽑고 나서 모노폴리를 좀 최대한 먼저 뽑아야 될지도? 이게 강화나 제가 머니건 빨로 좀 키워야 될 것 같거든요? 블롭이 야 전혀 못 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현재 증가량 440. 야 1렙은 진짜 이거 증가량이 너무 안 좋지는 않은가? 스킬 없이 이거 머니건이나 그것만으로 깨는 건 너무 무리인가? 너무 무리인가? 자 어차피 양법사는 필요가 없어요. 얘가 1레벨 블롭이라서 스킬을 못 쓰거든요? 휴레기 중에서도 상휴레기 블롭이에요. 야, 진짜 어떻게 보면 물의 정령이 슬라임보다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. 근데 어찌됐지 29라운드까지 논다. 아 이거 진짜 빡세다. 얘 자체 하드모드 느낌인데 이거? 블롭아! 딜 좀 해! 아 너무 못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내가 봤을 때 초반에 나와야 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블롭이로 서포트하라. 그렇지! 마구마구 먹어. 조금 커진 것 같기도.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아마 전기로봇이 더 셀 것 같기도 해. 일단 한드까지는 해볼게. 일단 첫 판이니까 감을 한번 좀 잡아보자고요. 자, 첫 늘어났어. 진짜 딜 아기자기하다. 원래 이쯤이면은 그 배트맨 한 방 나와가지고 얘, 그 배트맨이 우리 빠따맨이 싹 쓸어담는 그런 그림 나오거든요. 이거 초반에 도박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블롭이 띄우는 거 아닌 이상 좀 잡아 없을 것 같아. 일단 생각보다 돈은 잘 모였어. 그리고 모노폴리 모아가지고 이 전설 신화 레버빨로도 조금 버텨야 될 것 같아. 저 아니 40라운드에서 혼신의 배틀 이거 맞나요? 우리 블롭이 서폿이랑 비슷한 게 이게 맞나 싶네요. 딜러 하나 더 안 계셨는데 지금 1렙 블롭 1호기 격추 바로 격추당했어요. 우리 블롭 2호기 출발합니다. 자 이번 전략은 최대한 빠르게 블롭이 뽑아볼게요. 오케이 똑소리 나왔고 계속 도박해가지고 무조건 양꾼이 찾아야 됩니다. 그렇지 블롭이 나왔다. 초반 흐름 너무 좋아 지금. 자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죠? 뇽뇽 옴뇽뇽. 오 잘 먹는다. 와구작 잘 먹는다. 오케이 자 이제 스턴 캐릭터 좀 많이 뽑아주세요. 이 배트맨 뽑으시면 어떡해. 우리 블롭이 딜을 못하잖아. 아 모노폴리가 안 나온다. 아 뽑으면 돼요 악마. 모노폴리 찾아야 돼. 무조건 찾아야 돼. 얘는 공속력으로 빼주고 이거 팔고. 아 스턴인데 스턴 팔. 반찬 투정하고 안 하고 잘 먹는다고 양법사 뽑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. 왜냐면요 1로 블롭이에요.
일렉블롭이라서 스킬이 없습니다.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, 얘는. 그냥 할 줄 아는 게 먹는 거밖에 없다고요. 커진 거 같기도? 야, 아까 첫 판보다 좀 잘 컸다. 아니, 저거 배트맨 좀 넣어줘. 조금 커진 거 같기도 하고. 근데 야, 이 이후로 지금 못 먹는다, 잘. 이제 슬슬 스펙이 딸리나 봐. 마구마구 먹어줘. 그 다음에 나도 콜디를 뽑아볼까?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안 크는 거죠? 이게 초반에 좀 잘 먹어가지고 계속 와구작 먹고 오지게 커야 되는데, 1렙 블롭은 스펙 자체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애들 자체를 못 먹네 그냥. 아, 머니건도 꽤 나쁘지 않게 쌓였거든요, 이 정도면. 한참 투정하지 말고 그냥 골고루 다 먹어야지. 고기 반찬만 먹으려고 그래 자꾸. 야채도 먹고 그래야지 쑥쑥 큰단 말이야. 아, 얘 지금 성장판 다 쳤네. 큰일 났네. 아, 근데 스킬이 없으니까 그냥 된다. 1렙은 그냥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배트맨은 아니었으면 한 40에서 터졌겠는데, 게임? 1렙은 그냥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스킬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블롭을 좀 키우려고 하면은. 일단 안 되는 거 알았고요. 그러면은. 블롭 키우기 메타로 갑니다, 이번에는. 아, 나는 우리 블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. 내가 블롭 훈련사 느낌. 흐름 좋아. 긁어. 나왔다, 블롭이! 우리, 아우, 잘 먹어. 어우, 야무지게 크고 있구만. 무럭무럭 자라렴. 벌써 230이구만. 아, 저거 빨아먹는 게 스킬인가? 이거 모노폴리 뽑아가지고, 이렇게 되면은. 자, 그 다음에, 저의 목표는 빠르게 양법사 오지게 뽑아야 돼요, 지금. 아, 근데 양법이 안 나오냐? 큰일이네. 아니야, 하나만 키워, 하나만. 오, 그래도 조금 컸어. 우리 블로비가. 덩치가 좀 커졌어. 아, 저는 늑대는 또 괜찮은 게 공격력 증가시켜주거든요. 아, 진짜 양법이 안 나오냐. 미치겠네. 와, 블롭이 좀 덩치 좀 커진 거 봐. 언제 저렇게 무럭무럭 자랐대? 좋은 사료 먹고 좀 컸나 봐요. 고급 사료 먹였나 보네. 4840 정도니까 저 정도 커지는구나. 이거 공격력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? 도박 마구해. 자. 어느새 고대 괴수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블로비. 너 데미지 몇이야 이제? 7840? 반깍 지금 야무지게 들어가고 있거든요. 이제 뭐 뽑아야 되지? 얘도 공속도 늘어나고. 블로 크기 봐, 이제 겁나 커졌죠? 9000 데미지 돌파! 와! 야, 이게 지금 블로비 맛이구나. 할 때마다 이제 꿀꺽꿀꺽 잘 삼키는데. 아, 전설 도박해가지고 콜디 정도 만들어줄까? 콜디 정도 만들게요. 콜디 뜰 때까지 가. 아니, 잠깐 내 화면 보고 있다가 위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, 이제? 안 돼, 우리 블로비 어떻게 키운 건데? 안 돼! 토패, 마구패! 오, 위험! 오우, 위험할 뻔. 무조건 콜디 찾아야 돼. 바람 정령 나와라. 바람. 로바.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. 아! 안 돼! 블로바! 우리 블로비는 졌어. 아, 6렙으로는 좀 빡센가?